하지 않았나? 하지 않나 하나 봐. 좀 딜레이가 있어서. 이게 갑자기 폭주하면 좋겠습니다. 어, 자. 어. 신뢰도 넘버원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로!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트와이스가 나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 넘버리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히 저는 예. 트와이스를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뵀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건 썸네일에 역대급이 붙어야 될 정도로 네. 역대급 녹화였습니다. 오늘 트와이스가 너무 이제 저희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나 봐요. 예전보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굳이 뭐 미리 좀 스포를 하나 던지자면 제가 네. 슈퍼 래퍼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 이제 고등 래퍼는 잊어라. 네. 이쪽에서 장난 아닌 어마어마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요 네. 닉네임까지 오늘 진짜 무대 썰었습니다. 닉네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MC 레일. 레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레일. 왜 레일일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야. 자, 우리 지우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원스 기대요. 아, 왜 원스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아, 그건 아~ 그건 원스 분들이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 원스. 원스, 모모, 왜 원스 분들이 보셔야 될까요? 오,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원스가 좋아할 만한 거 있죠. 아, 컴백 날이 언제죠? 7월 9일. 7월 9일 날 원스가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꼭꼭 오셔야 할 거예요. 꼭꼭 오시면 예. 트와이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트와이스의 신곡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 노래가요. 와, 이 완성 이 사계절이 완성이 돼버렸네. 그렇죠. 예, 네. 드디어 사계가 완성이 되었어요. 뭔 말 사계절 완성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도 원수니까. 아시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뭘까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난리 납니다. 네, 다현 씨 어땠어요? 네. 우리 그 컴백 스포를 조금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좀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스포를 해드려야 되죠? 컴백 스포. 그럼 우리가 준비한 걸 해볼까요? 네. 아, 네. 준비한 걸 해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아, 어딜 갈까요? 아, 어딜 갈까요? 다 줬어요. 다 했어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나한테 들려줬어. 저희 MC들이 먼저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예, 노래 정말 진짜 역대급입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에 트와이스의 파격적인 공항 패션이 파격적인 공항 패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정말 트와이스가 아이돌룸에 출연을 이미 예약을 걸어놓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원스 분들께서 네. 지금 브이라이브 채팅창에 궁금한 걸 하나 좀 올려주셨는데 네. 나연 모모 트와이스 서열 9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열 9위가 바뀌었습니까? 네. 나연이랑 모모가 얘 더 이상 저랑 모모가 구인은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그 옛날 얘기 정식으로 있어요 나왔어요. 아 정식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누구입니까 구인은? 정인이요? 아, 정인이는 전혀 모르는 팬들이, 팬들이 알기로는 지금 모모가 구위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라이브로 구위 라이브로 방금 밝혀진 건 정연이가 구위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도 네. 몰랐는데요. 본인도 네. 몰랐는데. 근데 정현이가 제 말을 좀 잘 듣더라고요. 아, 새로운 소식입니다. 정현 양이 트와이스 서열 9위로 확정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진짜 꼭 본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알찼어요. 네. 저는 광고도 찍고 아! 오케이 광고도 찍었습니다. 아~ 네. 네. 아, 정말 진짜. 많은 것들을 아이돌룸을 통해서 쏟아냈습니다. 최영이가요, 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최영이가 여러분들. 아, 최영이 더 이상 애기 아니에요. 이제 최영이는 이제 어른이에요.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지효 형이 우리 원스에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원스 7월 10일 우리 아이돌 룸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9일 저희 음원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우리 트와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뢰도 넘버원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룸! 감사합니다. 브이라이브도 생각해. 우리는 노래 다 들었지롱. 우리 들었어요.